아, 나도 되게 귀... 이 캐릭터 너무 귀엽잖아. 오늘 해볼 게임 송버드 심포니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소리 어때요? 원을 잘 보고 S를 탭하세요. 뭐지? 소리가 좀큰것 같은데? 뭔가 들리는 것 같아. 착각인가? 또 들렸어. 누가 내 노랫소리에 답해주고 있어. 확실해. 더 크게 노래를 불러보자. 되게 동화 같아. 따따따따따. 아니에요. 음성인식 게임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와, 도트 대박이다, 근데. 근데 왜막 폭풍우 치는 그런 날이네? 일어나. 큐. 아무 키나 누르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피이삼촌. 피이삼촌, 어디 계세요? 근데 누가 저렇게 집 밖에다가 사진을 커다랗게. 둘의 애정을 과시하고 있어. 음악이 들려오네. 어디서 들려오는 걸까? 이 음악 좋아.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 둠둠둠둠. 귀엽지 않나요, 진짜? 어우, 오, 빠져도 상관없구나. 탭, 새로운 일지가 갱신됨. 피이삼촌의 민첩한 움직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어. 하지만 피이삼촌이 없어. 어쩌면 초원 끝에 계실지도 몰라. 음악도 그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 돌아가기. 녹색 초원. 아까 눌렀던 S키 누르면 얘가 이렇게 삐삐거리긴 하거든요? 삐삐. 벌통이다. 와, 벌 꼬이네? 헐. 헐, 이게 뭐야? 잘된 건가? 잘된 일인가 본데? S키. 이게 중간 저장인가 봐요. 여기 길이 근데 너무 다양한데? 걔 일단 돌아다니면서 음표를 모으면 되나 봅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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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물고기 씨, 나랑 놀지 않을래요? 숨을 못 쉬겠어. 넣어드려. 넣어드리면 되나봐. 안 넣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안녕?
수상한 깃털이야. 책도 같이 있고. 누구의 물건일까? 주인을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잊어버리지 않도록 책에 메모도 해두자. 어? 안녕. 사슴이야. 멀리 멀리 가야겠네. 점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활공할 수 있어. 이야. 아, 두 개밖에 못 먹었어. 밑에 내려가면 뭐죠? 어? 이거 좀 많이 둘러봐야 되네. 오, 어어, 오, 또 기회를 준다. 얍, 땅, 땅, 땅. 또 먹었다. 한 개만 더 모으면 되겠네요. 헉, 대박. 대박. 어. 여기 뭐야? 누가 갇혀있나? 어? 어, 야, 갇혀있나봐. 어? 잠시만요. 이거 당신 거죠? 넌 누구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어, 이 깃털을 찾았어요. 당신이 이걸 찾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넌 내가 무섭지 않니? 너무 귀여운데요? 조금요. 하지만 슬퍼 보였고 도움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고마워. 내 이름은 조노아크야. 난 버브. 고마워 버브. 언제든지 놀러와. 고마워. 하지만 난 지금 누구를 찾는 중이라. 알겠어. 잘가. 오잉? 조고아크. 조노아크. 조노아크가 맞겠지? 커다란 깃털. 어둠의 기운이 느껴진다. 하지만 어째선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동굴에 사는 외로워 보이는 작은 새입니다. 저 그림자는 스스로 움직이는 건가요? 녹색 초원. 이걸 다 모으면은 안녕하세요. 짹짹. 안녕 버브. 잘 지내니? 재미있네. 되게 우울해 보인다. 여기서 나가고 싶은 게 아닐까요? 얘네 왜 이러는 거지? 나를 좋아라 해주는 건가? 어? 뭐야? 저기 좀 봐봐. 그 흉조야. 어? 그러면 못 써. 이상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지 마. 그냥 조금 다를 뿐이야. 피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쉿! 들릴지도 몰라. 다 들려. 어, 슬퍼하고 있어. 응? 안녕. 피이삼촌, 피이삼촌.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좋은 아침이구나, 버브. 일찍 일어났네. 난 민첩한 움직임을 연습하고 있었단다. 너무 정신없어요, 삼촌. 민첩한 움직임이요? 그래, 민첩한 움직임. 부기우기. 현란한 스텝. 독창적인 댄스. 와, 멋지네요. 오, 관심 있어 보이는구나. 민첩한 움직임, 너도 알려줄까? 그럼요. 그래, 해보자. 삼촌 정신없어. 아, 나도 되게 이 캐릭터 너무 귀엽잖아.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 할지 알려줄게. 첫 번째, 내 목소리를 들어. 이제 네 차례야. 뿅뿅. 다시 네 차례야. 띠띠띠. 좋아. 탬버린 소리를 잘 들어. 네 차례라는 신호야. 뿅뿅뿅뿅. 잘했어. 이제 실전이야. 제가 아, 너무 귀엽다. 버브 작은 새야. 노래방 느낌이다. 제가 우려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요거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Together we push the show. 이걸 읽기가 너무 힘든 거야. 삐, 삐, 삐. 띠, 띠, 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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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맞아요. 이거 더빙 때문에. 땅, 땅, 땅. 땅, 땅, 땅.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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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따따따따따 Hey, that was pretty good. 어때요? 여기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일단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따따따따 삐삐삐삐 따따따따따 어? 땅땅땅땅땅땅 아, 어렵다 근데 땅땅땅땅땅땅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 이를 가해 something not dead something 나 잘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피콕스 예이, 나도 춤출 수 있어요. 뛰어난 재능이야. 어른이 되면 암컷들이 너에게 물려들 거야. 와우, 누굴 닮아서 이렇게 뛰어날까? 피이삼촌. 오, 예야.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단다. 신경 쓸 일은 다른 일도 많아. 밥 뭐 먹을까라던가 뭐라도 좀 먹으러 가자. 네, 피이삼촌. 먼저 가 계세요. 조금만 더 연습할게요. 연습하자고? 하지만 너무 오래 연습하지 말렴. 피이 삼촌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어. 난 공작이 아닌 걸까?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넌 누구니? 난 누구지? 맞다. 피이 삼촌이 말했어. 숲에서는 올빼미 선생님이 가장 똑똑하다고. 올빼미 선생님이라면 답을 알 거야. 올빼미 선생님을 찾아서 물어봐야 해. S 올빼미 선생님의 오페라 올빼미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물어봐야 해 올빼미 선생님은 메아리의 숲 동쪽에 가장 높은 나무 위에 있다고 해 나무가 커서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거야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귀엽죠? 어? 피이삼촌의 깃털이 떨어져 있어. 당장 돌려주지 못하겠지만 일단 가지고 있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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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 있는 게 나을까? 밑에 뭐 막 가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귀엽죠? 안녕하세요. 근데 아까 저 이거 하나 더 모아야 되는데? 여기서 모을 수 있는 건가?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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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윙, 도와주세요. 꽃은 어디 있지? 데려다 주면 되나봐요. 메아리의 숲. 잠깐만. 나비가 근처에 있는데? 위로 올라갔어야 됐나? 기다려봐. 내가 찾아줄게. 이건 또 누구 깃털이야? 미확인 깃털. 기가 막힌 아우라를 내뿜는 하얀 깃털이다. 이 깃털은 누구의 것일까? 얍. 아까 거기서 하나 더 먹어야 돼. 나란 사람 수집하는 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지. 일단은
일단 꽃부터 찾아주자. 그 다음에 이전 스테이지로 가가지고 하나 문무은 음표를 모으러 갈게요. 저장 중. 또다. 깃털이 왜 이렇게 많아? 봐라. 오! 나무늘보. 나무늘보 맞지? 우와! 아! 어? 알아, 알아. 아, 이걸로 모은 거구나. 보라, 조금만 기다려. 어딘가엔 꽃이 있지 않을까? 여기. 다행이다. 야, 조심해. 꽃을 찾았는데, 근데 조심해야 돼. 괜찮아? 됐나봐. 다행이다. 흡. 귀엽죠. 근데 얘도 나중에 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바로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이 녀석 나를 여기다가 데려오다니 이러면서 난 나를 막 원망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거 오기 전에 찾았어야 됐나봐 음표를. 음표 내놔. 어디 있을까? 어지러워. 안녕? 찾았다. 딴딴딴딴딴. 춤추는 건가? 너무 귀엽다. 그 노래방 부분만 아니면은 충분히 엔딩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았어. 이제 모았습니다. 이동. 여기는 한 개만 더 모으면 된다. 이쪽으로는 가봤고 이쪽으로? 도와주세요. 뭐야? 일단은 말을 걸어보자. 내가 사랑하는 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어 여기. 딴딴딴. 여기 있네. 오 내 사랑. 근데 뭔가 왜 징그럽지? 왜 이렇게 낼름낼름거리죠? 이게 노래하는 건가? 나이스. 어떻게 가야 되지?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겠어. 여기서 여기로 그냥 보내버리는데? 화살표. 화살표로 따라가자. 여기로 쭉 가면 되는 건가? 여기 맞나 봐. 카멜레온. 카멜레온도 뭐 문제가 있나? 안녕?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그러면은 혼자 있고 싶은 모양이다. 아, 올빼미 집. 근데 왜 한 번씩 좀 이렇게 틱틱 이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오! 의자에 앉으세요. 우와! 아까 무섭잖아. 아까 뭐 오페라 뭐라고 했는데? 감상하면 되는 거. Who do we have here? A lost boy, you dear little one. There is nothing to fear. So tell me all your worries. You know your species. Don't fret. The hour is here. 네. 뭐야? 아. 홀리드. 다 외워야 돼. 근데 따따따따 따따 조용히 있겠습니다. 'Let's pick up the pace. This was Come now, my little friend. 나 되게 음치 같잖아. 이거 노래를 따라할 수가 없어. 뭐야? 잠깐만요, 선생님. 케이. 따따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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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따다따다따다. 따다따다따다따다. 와, 이게 so color me. 벌써 어려운데? 아, 이거 S는 안 되겠다.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하, 이러면은 곤란한데. K. 새로운 노트를 배웠다. 안식과 신뢰를 가져다주는 노트. 와, 방금 또 하나의 노트를 배운 것 같아. 놀라워라. 아주 잘했어. 그래, 고마야. 이름이 뭐니? 버브. 버브? 호호. 창조적인 이름이네. 호. 뛰어난 재능에 걸맞는 멋진 이름이야. 새로운 노트를 그렇게 빨리 습득하는 건 처음 봐. 정말요? 그럼. 다른 종류의 새의 노래를 배우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보통은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걸리는 일이란다. 와. 버브야, 여긴 어쩐 일로 왔니? 전 제 진짜 부모님을 찾고 있어요. 전 제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피이 삼촌은 당신이 이 숲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러 왔어요. 오, 그래. 너같이 자랑스러운 작은 새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건 슬픈 일이지. 비극이야. 정말 안타깝지만 난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단다. 난 너 같은 새를 본 적이 없어. 그런 재능도 그렇고. 뭐지? 나 앵무새인가?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단다. 여기 한가운데 있는 특이한 물건이 보이니? 방금 뭔가 이렇게 귀여웠어. 이건 유물이란다. 이건 음악의 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지. 그리고 소원도 들어준단다.
그럼 제 부모님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 하지만 이건 지금 작동하지 않아. 왜요? 노트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이야. 사용하려면 음악의 힘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숲속에 있는 새들로부터 특별한 노트를 모아와야 해. 음악의 힘이요? 그래, 음악의 마법적인 힘. 많은 새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지. 하지만 노트에는 원초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어. 그들이 감정을 실어서 형성된 에너지가 말이야. 이 유물은 그런 에너지를 기록하고 증폭시켜준단다. 알겠지? 네? 네. 호호, 걱정 마렴. 넌 성장 중인 작은 꼬마 새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네. 그래서 버브야, 너 같은 작은 꼬마 새에게는 버거운 일이겠지만 지금이 딱 맞는 시기야. 그러니까 되게 작네. 엄청 작잖아. 네 재능이라면 다른 새들에게서 노래를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배우고 온 노래들로 유물의 노트를 채우는 거지. 그러면 넌 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될 거란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 말이지. 할 수 있겠니? 할게요. 다음 노트는 어디에 있나요? 오호, 의지가 되는구나 꼬마야. 그래, 세 번째 노트는 닭들이 가지고 있을 거야. 그곳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활공하며 내려가렴. 행운을 빈다 꼬마야. 조심해서 다녀와. 고마워요. 안녕. 그래, 세 번째 노트는 닭들이 가지고 있을 거야. 엘리베이터로. 그러렴. 고마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어렵긴 한데. 제도자는 되게 다르네, 배경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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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이때까진 쉬웠는데. 아이고. 다 틀렸어. There's no other but who can then pick up the pace that was just a taste. Come now, my little friend. 이제 가사 안 할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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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요 과이더리를 봐요. 우던 요 베스 요 베스트 디스 리를 대 소렌 요어 트러블스 비홀. 진짜 웅장하다. 이게 바로 오페라인가? 와, S가 힘든 거네. 똑같이 A잖아. 이제 대충 해야겠어. 가자. 안녕. 와,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정말 최고의 노래. 가자.